오케이, 이런 거 했네요. 그것은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있니? 라고 묻는 문장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그것은 있다는 뭐예요? 그것은 있다. It is. 근데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Is죠. Is it. 그것이 있습니까? Is it. 어디에? 그렇지. Is it near my hous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우리 집 근처에 있나요? Is it near my house? Is it near my house? 오케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고. 와우.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near your house. 그래, 니네 집 근처에 있다 이래야지. 그거 우리 집 근처에 있니? 그런데 그래, 그거 우리 집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다 이래야지.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니? Is it far from my house? 안 되겠지? Is it far from my house?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우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far from의 반대말이 뭐다? far from의 반대말이 뭐다? near. near는 뭐뭐, 그쵸.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고, far from은 뭐뭐로부터, 그렇지, 멀리. 나의 집 멀리에. Is it far from my house? near하고 far from하고 반대말이라는 거. 뭐 깨달았으면서 못 깨달은 친구들. 오케이, 멀리 있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t is. 가까이, 멀리 있지 않으면 No, it isn't. Is it far from my hou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나의 집 옆에 있니? Is it next to my house? 뭐라고요? Is it next to my house? 오케이, 그러면 next to는 뭔 뜻이다? 그렇죠. 뭐뭐 옆에란 뜻이라는 걸 지우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길을 묻고 답하고 위치를 말하고 이런 것들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Is it next to my house?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있으면 Yes, it is. 없으면 No, it isn't. 이제 더안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나의 집 건너편에 있니? Is it across from my house? 안 되겠죠? Is it across from my house? 뭐라고요? Is it across from my house? Is it across from my house? 오케이, 길 건너편에, 길 건너 쪽이란 뜻이야. Across from은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세요. 도로 아래로. Just walk down the street. 그렇죠? Just walk down the street. Just walk. 그냥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걸어가세요. Just walk. 어디로? Down the street. Just walk down the street. 그다음 녀석입니다. 오, 거기서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오, turn left there. 오케이. 쓰기가 원래 힘들지, 그치? 하지만 재미를 붙이면, 아, 그래요? 손으로 뭔가 사각사각 쓰는 기분 좀 좋지 않아? 힘만 듭니까? 아, 외우고 싫죠, 그쵸. 어쩔 수 Turn left there.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좀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 뜻에 해당되는 게 뭐냐? He, we, 그가 lives 한데 near you.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있냐? 뭐? Turn left there. Hey, turn left there. 그럼 계속해서 거기서 우회전 하세요. 오케이, 얘는 좀 힌트 줄게. 얘는 just turn right there. 뭐라고요? Just turn right there. Just turn right there. Turn right there.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직진하세요.
그냥 직진하세요. Just, just, just. 저스트 고 스트레이트. Just go straight. 그렇지. Just go straight. Straight 한번 써볼까요? 어디서? 자, 그래서 선생님도 못 썼어요. 못 써가지고. 아, 너무 스펠링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하도 안 외워서 스트레이 그그트라고 외웠어. 스트레이 그그트. 스트 레 이 그 흐 트. 선생님 원래 이래요? 어? 어, 원래 뺀질뺀질 하면서 못하는 척 하면서 다 해. 스트레이그 그트. 어, 원래 못했어요. 어, 여기 나왔다. 스트레이. 그럼 이거 비워놓으면 찔리는 거. 당연하죠. 어? Just go straight. 뭐라고요? 뭐라고요? Just? Just go straight. Just go straight. 그냥. 그냥. 어. 자, 계속해서 그것은 경찰서 옆에 있네.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시장 옆에 있니? 어? Is it next to the market? 그렇지. Is it next to the market? 오케이. Is it next? Is it next to the hospital? 오케이, 어, 술술 나가네. 그 다음. Right, library. Is it next to the library? Is it next to the library? Okay, 그 다음에 이건. Yeah. Yes, it is. Yes, it i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어 공책. 어. 아니 시험 치면 안 되고 단식이 있어. 네. 손가락 붙이면 안 돼요. 손가락. 왜 또 외워요? 아. 자, 그래서 고든 똑바로가 뭐였어요? 네, 똑바로 가세요 할 때 나오죠? 응. Just go straight. Straight 한번 적어볼까요? 보고 쓰면 반칙이고요. 덮어놓으시고요, 시험. 선생님 출근 해야 되나? 잘했죠? 잘했죠? 저만 누가요? 다 적었나요? Straight. Straight. 확인할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Straight.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 아쉽네요. 두 번 써볼까요? straight 네. 뭐야, 지우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straight 됐나요? 그다음 계속해서 직진하다 go 어찌 go go straight go stra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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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하세요 할 때 나오죠? 그렇죠. Right. 적어볼까요? Right. 오케이. Right 그 흐트죠. Right 그 흐트. 선생님 하도 안 외웠어. Right 그 흐트라고 외웠어. 됐습니까? 볼까요? R이죠? 그 다음에 I 소리 I가 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GH죠? 그 다음에 T 소리는 Right 예 알겠습니까? Right 이렇게 생겼습니다. Right 오케이 계속 갑니다. 돌다 회전하다 오케이 우회전하세요 할 때 나오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회전하다, 돌다. 그렇죠. Turn, turn 써볼까요? Turn. Okay. 여기서 소리가 t, r 이런 소리 나죠? t,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Turn. Turn. 오케이. 그러면 좌회전하다는 뭐예요? 좌회전하다. Left가 왼쪽으로 이 말이죠. 회전하다라는 말로 해야지. 회전하다 둘 다. Turn left. Turn left. 오케이. 그래서 좌회전하다. Turn left. 자. Turn left. 오케이. 그 다음에 우회전하다. Just는 그냥 이런 뜻이고 돌다라는 하다 실러야지. 돌다. 돌다 회전하다. 오케이. 방금 봤는데요.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Turn이 하다시에요, 하다시. 돌다, 회전하다. Right는 오른쪽.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우회전하세요. 그냥 좌회전하세요. Just죠. Just. Just. 이제 봤죠? You가 어 소리 됐죠? Just. Okay. 그 다음에 몸으로부터 멀리. 몸으로부터 멀리. 뭐뭐에서 멀리. Far from. Far from. 됐습니까? Far from. 와우. 알았어. Far from. 보세요. 그냥 안 보고 한번 써보고. 안 보고 한번 써보고 만나 틀리나 확인. 어? 몇? 어? Far from. 안 쓰잖아. From. Far from. Far from. 병원, hospital, 적어볼까요? Hospital. 일단 적어보세요. 한번 해봐. 맞든 틀리든 적어보세요. Hospital. Hospital. Hospital 적어봐. Hospital. 적었나요? Hospital. Hospital. 됐나요? 지금 혼난다 너. 자, 계속해서 뭐뭐의 건너편에 Across from. 뭐? Across from. 적어볼까요? Across from. Across from. 한글로 혼나나 선생님 가서 딱 건들고. 그렇네. 확인한다. Across from. Across from. Across. Across from.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시장.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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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Market. 둘이 합작으로. 오케이. 도서관. Library 써볼까요? Library. 했어요?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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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 했네. 오케이.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쪽지로 다음에 해야 될 거 알려드렸으니까 꼭 하세요. 해리하고 서희도 마찬가지고 수고들 했습니다.